홍샘 월드 클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. 홀로서기 서정윤. 둘이 만나 서는 게 아니라 홀로선 둘이가 만나는 것이다. 누군가가 나를 향해 다가오면 나는 움찔 뒤로 물러난다. 그러다가 그가 나에게서 멀어져 갈땐 발을 동동 구르며 손짓을 한다. 만날 때 이미 헤어질 준비를 하는 우리는 아주 냉담하게 돌아설 수 있지만,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아파오는 가슴, 방 구석에 나무는 심하게 흔들리고 있다. 떠나는 사람은 잡을 수 없고, 떠날 사람을 잡는 것만큼 자신이 초라할 수 없다. 떠날 사람은 보내어야 한다. 하늘이 무너지는 아픔일지라도 불러서기 서정윤. 둘이 만나서는 게 아니라 홀로선 둘이가 만나는 것이다. 나를 지켜야 한다. 누군가가 나를 차지하려 해도 그 허전한 아픔을 또다시 느끼지 않기 위해 마음의 창을 꼭꼭 닫아야 한다.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쳐 얻은 이 절실한 결론을 이번에는 하며 어겨보아도 결국 인간에게서는 더 이상 바랄 수 없음을 깨달은 날, 나는 비록 공허한 웃음이지만 웃음을 웃을 수 있었다. 아무도 대신 죽어주지 않는 나의 삶, 좀더 열심히 살아야겠다. 홀로서기 서정윤. 둘이 만나서는 게 아니라 홀로선 둘이가 만나는 것이다. 나의 전부를 벗고 알몸뚱이로 모두를 대하고 싶다. 그것조차 가면이라고 말할지라도 변명하지 않으며 살고 싶다. 말로써 행동을 만들지 않고 행동으로 말할 수 있을 때까지 나는 혼자가 되리라. 그 끝없는 고독과의 투쟁을 혼자의 힘으로 견뎌야 한다. 불의의 발톱에 피가 맺혀도 숱한 불면의 밤을 새우며 홀로서기를 익혀야 한다. 홀로서기 서정윤. 둘이 만나서는 게 아니라 홀로선 둘이가 만나는 것이다. 죽음이 인생의 종말이 아니기에 이 추한 모습을 보이면서도 살아있다. 나의 얼굴에 대해 내가 책임질 수 있을 때까지 홀로임을 느껴야 한다. 그리고 어딘가에서 홀로 서고 있을 그 누군가를 위해 촛불을 들자. 허전한 가슴을 메울 수는 없지만 이것이다 하며 살아가고 싶다. 누구보다도 열심히 사랑을 하자. 지금 보신 내용이 마음에 들었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림벨 설정 부탁드립니다.